누가 와서 나 돈 좀 빌려줘, 나 돈 좀 꿔줘, 나 뭐 좀 해줘, 이름 좀 빌려줘,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선생님,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양띠 신년 운세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. 자, 양띠, 우리 양띠 분들은 장점이 참 많은 띠죠. 일단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, 그런데 근심 걱정이 많아.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스타일이야. 그리고 약간 외골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고, 내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그 누가 와서 아무리 내 귀에다 얘기를 해도 내 고집대로 가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해요.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, 그리고 내 주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약간 탈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근심 걱정이 많고, 이 근심 걱정으로 인해서 도가 지나치다 보면 의처증과 의부증의 성향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공부 쪽으로 고집을 많이 좀 부린다 하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올 수 있는 띠이기도 하고, 지혜롭고 재주도 뛰어나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 전문 분야에서 아주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띠이기도 합니다. 이제부터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. 자, 나이별로. 31살 신미생 양띠. 자, 우리 양띠는 귀인을 만나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고, 또 과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차분하게 따박따박 이렇게 가다 보면 내가 안정이 되고 주위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해이고, 1년으로 애군 액살이 좀 치고 들어오니 그거는 상담하시고 맞고 가는 게 좋을 듯 하고요. 재물을 좀 내 손에 그래도 쥐고 가질 수 있는 한 해입니다. 그리고 혼인하지 않으신 분들, 혼인 문이 활짝 열렸다. 그러니 올해는 결혼하는 양띠분들도 많을 것입니다. 자손이 생길 수 있으니 아이의 계획이 있다면 올해는 예쁜 아가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단 하나, 다툼이 늘어나면 좋은 기운 동안 내가 날려버릴 수 있고 변질돼버릴 수 있으니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43살 김희생 양띠. 우리 김희생 양띠는 내 거를 좀 챙겨라, 내 실속을 좀 챙겨라,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. 막혔던 운이 하나하나 트이는구나. 그렇지 않으면 건강도, 돈도, 가정에 불화도 생기니 내 욕심을 조금 내려놔라. 과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면 내 것까지 남에게 뺏기는 운이 되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주의할 거는 올해는 상복을 입어라. 그런 운이 다가오니 내가 상복을 입지 않으면 손재수로 뭔가 큰 거를 잃을 수도 있고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이러니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고, 상복을 입어라 그러는데 손재수가 있다면 이 상복 입는 거는 약간 비껴나갈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잃어버리고 흘려버리고 이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, 아이고 그래 내가 땜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되겠어요. 말 정도에는, 연말 정도에는 좋은 운이 기다리고 있으니 크게 일을 벌리지 말고 내가 좀 무난하게 가다 보면 귀인과 함께 횡재수도 들어와 있으니 좋은 한 해라 하겠습니다. 그리고 55세 정미생 양띠. 내가 평소에 이렇게 베풀었던 그런 공들이, 그런 덕들이 이제는 나에게 오는구나.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. 그러고 그러나 얻는 만큼 내가 잃을 수가 있으니 너무 과하게 큰 물건을 산다든지 과소비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좀 주의를 하는 게 좋겠고요. 허욕을 탐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내가 가진 것 또한 놓아야 되는 운이니 허욕을 부리지 말고 정도를 걸었으면 좋겠고, 일단 재물은 퍼주지 말고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차후에 나한테 큰 득이 되겠습니다. 누가 와서 나 돈 좀 빌려줘, 나 돈 좀 꿔줘, 나 뭐 좀 해줘, 이름 좀 빌려줘, 그러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만약에 돈이 갔다, 뭐 문서에 사인이 갔다, 그러면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잃게 됩니다. 그러니 주의를 하시고, 영신이 나를 도와주니 횡재수가 들어온다 볼 수 있고, 기억성을 가진 분들과 어떤 일을 도모한다 하면 득보다 실이 많다 하니 내 주위에 그런 성을 가진 분들이 다가와서 야 뭐 좀 같이 하자 어쩌자 하면 절대 하면 안 됩니다. 그것만 주의하면 무난하게 가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.
67세 을미생 양띠. 뜻하지 않은 행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축하합니다. 기루는 이미 들어온 격이니 귀인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또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지겠다 하는 좋은 한 해가 되겠습니다. 79세 개미생 양띠. 우리 개미생 양띠, 내가 인생을 이렇게 돌아다 보며 눈물을 지을 것이며 처량이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면 참 인생이 인생무상이다, 덧없고 덧없는 그런 공허한 마음이 나를 치고 들을 수 있는 운입니다. 마음에 오는 상처는 많아지고 또 기력은 쇠약해지니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쓰면 참 좋은 한 해가 되겠고 또 자식으로도 근심 걱정이 들어오고 마음은 아프지만 내 주머니에 돈이 나가면 어마 되찾을 길이 없네, 그러면 돈을 내주면 돼 안 돼? 절대 안 돼요. 자, 이로써 양띠의 신축년 한해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.